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조합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좀 사슴벌레 체질로 왔는데요. 자, 요즘 이제 단풍이 드는 계절이죠. 이제 이때쯤 딱 오게 되면 성충과 유충 둘 다 채집할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홍다리, 뭐 넓적사슴벌레, 애사슴벌레 다양하게 채집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왔습니다. 자 여러분, 여기 지금 제가 괜찮은 나무들이 좀 모여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. 와우, 또 이게 살 부분이 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다른 나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야, 나무를 계속 찾고 또 찾다가 괜찮은 나무 하나 가겠습니다. 뭐라 나오겠죠, 여기는. 이거를 뽑아서 여기 딱 끌어오면 오. 아니 너무 썩은 것 같은데요 이거? 살짝 겉보기가 좀 다르게 많이 썩었어요 생각보다. 자 여러분, 여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, 뭐지 이건? 뭔 유충이지? 오랜만에 만져보는 사슴벌레 유충이네요 진짜. 와,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톱사슴벌레 유충 같은데요 이거? 이쪽에 번데기방 보이시나요? 번데기방? 지금 성충이 한 마리 나왔어요. 넓적사슴벌레 암컷입니다. 넓적사슴벌레 암컷. 야, 이것도 다 오랜만이다 진짜. 여러분, 아니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진짜.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아 제가 좀 감이 떨어졌나봐요. 진짜 이게 나오지도 않고, 솔직히 제가 좀 위치를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 좀 건조해요. 산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홍다리가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이후로도 조금 더 잡아올 거지만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와 여러분, 여기 지금 제가 나무를 들었는데 장수풍뎅 유충들이 있어요. 이야, 야 이거 잘됐다. 이거 제가 장수풍뎅 유충을 실험할 게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. 와 많이 나와, 많이 나와. 오, 계속 나오는데요 진짜? 야 왜 이렇게 많아. 야, 여기 무슨 이거 한 100마리 잡겠는데요 진짜? 조금 파면 계속 나오네? 어이, 이렇게 나왔어요 방금 팠는데. 오씨, 계속 나와. 와, 미쳤다 이거, 왜 이렇게 많아. 자 이렇게 조그만 아이도 나오고요. 지금 아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유충들 같아요 제가 볼 땐. 와 진짜, 여기 아래쪽도 계속 나오겠는데요 그럼? 우와, 오 여기도 있어. 우와, 아 여기 사이에서 다 들어가 있나 그럼? 잠시만요. 와, 오늘 컨텐츠는 이제 장수풍뎅 유충이다. 장수풍뎅 유충. 야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, 다음 영상은 좀 더 빠르게 재밌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.